이웃 형님이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쉬어요. 네, 오셨어요. 얘 너무 먹었다. 아, 너무 먹었다. 어휴, 크네. 응? 어디 살아있어요, 아직. 네. 어, 이제 좀 해 떠야 되겠다. 좀 해 뜰까요? 응. 점농어는 확실히 일반 농어랑은 맛이 다르죠? 점농어는 물이 수온이 조금 차가운 데서 살고 민농어는 좀 따뜻한 데서 사는데 그래서 이 점농어가 육질이 좋아. 쫄깃쫄깃. 싱싱한 농어는 즉석에서 회로 뜹니다. 자, 소라도 나왔습니다. 갯바위에서 잡은 소라까지 손맛으로 한상 차렸습니다. 아니, 항상 일상생활에 먹는 거.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응. 만나서 새로운 것도 먹고, 이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이게 시골에서 이런 거 어떻게 먹어요? 그럼 이렇게 먹고, 또 우리는 우리 여기서 하는 것도 나물 뜯어다 먹고, 그지? 맞아. 응. 대기 귀한, 먹고, 그지? 귀한 해, 농어 해 먹고. 농어 해. 농어를 얻어 먹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인데, 요만큼 줄고 이만큼 받는 것 같아요. 방어가 번데기도 번데기도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작은 섬이지만 따뜻한 정과 자연이 주는 선물로 하루하루가 행복한 곳. 그래서 언제나 머물고 싶은 즐거운 나의 섬입니다. 드넓은 쪽빛 바다에 자리 잡은 모래섬 완도의 신지도입니다. 완도에서 동쪽으로 5km 남짓 떨어진 신지도. 섬 해안을 끼고 울몰마을까지 가는 명사갯길을 따라가 봅니다. 명사갯길은 그 옛날 신지도 주민들이 걸어서 오가던 마실 길이었지만 이제는 시원한 풍광으로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하나도 도시에 찌들지 않는 이 숲속에서 라이딩을 한다는 것은 아주 매력적인 것이지 않겠는가. 신지도 해안을 끼고 달리는 자전거길이 특별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이 바다를 접하고 산을 접하고 이런 길이 흔하지가 않아요. 저 앞에 있는 섬은 어디예요? 저것도 우리 신지에 속해 있는 섬인데 다래섬, 다래도 이렇게 불려지고 저기는 완전하게 물이 빠지면은 사람이 걸어서 건너갈 수가 있고 거기서 바지락, 소라, 낙지 같은 해산물이 아주 풍부한 섬이죠. 소라하고 길이 계속 연결돼 있어요? 그러지. 여기까지 왔어요. 아, 그래요? 몇 킬로 날이에요? 어디가?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옛날에는. 명사갯길 코스 중 오르막이 가장 심한 독고제를 넘으면 전망대에 다다릅니다. 바다는 보석 같은 섬들을 품고 있습니다. 명사갯길 따라 15km쯤 달려 만나는 명사십리 해변. 쉼 없는 파도에 은빛 모래가 어우러진 곳입니다. 실장은 이 거리가 정확하게는 4km 안 나가요. 3km 약간 넘죠. 3km. 근데 명사십리 하면 십리가 그래서 십리인데. 그러니까 우선 울명자를 써서 그래서 명사. 밟으면은 조금 못 되지만 밟으면 우는 소리가 난다고요. 네. 그래서 명사 이렇게 우는 소리가 나는가요? 씽씽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싱싱. 파도 소리에 묻혀서 안 들려. 파도가 지금 파도가 이렇게
눈부신 백사장은 3km쯤 이어집니다. 네, 섬이지만 바닷가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숲길도 있고 아까 봤던 그 힐링 코스도 있고 또 바다와 함께 자연과 함께 아름다운 곳을 달릴 수 있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여기 있기에 우리 시디 명사 길을 자주 달리는 편이고 하나 둘 셋 하늘과 바다와 바람이 키우니 기분 좋아지는 섬 속의 시간입니다. 보물이지. 이것도 하나 보고 산대.